네, 이어서 1668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대구에 사는 30대 청년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지난달 해고를 당했고 수입에 공백이 생겨 300만 원을 대출했습니다.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취업이 쉽지 않네요. 앞으로 갚아나가야 할 대출금을 위해 또다시 대출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할지 너무 막막해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남의 일 같지 않은 사연이네요. 사연을 듣고 추천해드리고 싶은 프로그램이 하나 떠올랐는데요. 대구광역시 청년센터 사업인 통장회복작전입니다. 통장회복작전은 저는 대구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라는 곳에서 상담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일이라고 합니다. 대구 청년지갑 트레이닝센터 같은 경우에는 대구에만 있는 건 아니고 서울에도 있고 광주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이 고민이 됐었던 부분들은 청년들이 사실 좀 맞춤형으로 이렇게 교육이나 상담받은 곳이 잘 없잖아요. 학교에서도 그걸 교육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게 막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너무 다양한 정보들이 많아서 제가 좀 청년들의 좀 자기의 꿈에 따라서 좀 자기 생애 설계하고 그 생애 설계에 따라서 좀 재무 목표를 가지고 재무 설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청년들한테 추천해주고 싶은 대출은 저는 정부 대출을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냥 일반 이제 신용 대출을 받게 되면 사실은 신용도나 소득에 따라서 이제 이율이 매겨지는데 청년들은 사실은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고 신용도도 처음에 낮기 때문에 이율이 굉장히 높게 빌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준만 맞으면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이제 그걸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생활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에게 햇살론 해준 제도가 있어서 그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거비 대출 같은 경우에는 버팀목자 자산 대출이나 아니면 내 집 마련 이제 디딤돌 대출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낮은 이율로 빌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이라는 게 어쨌든 굉장히 사람한테 안정감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그냥 요즘에 너무 어딜 가도 경쟁을 하게 되고 그런 안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잘 없다 보니까 그렇게 집에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집이 사실 전부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어쨌든 중요한 게 나의 욕구에 맞게 돈을 잘 쓰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연금 하는 것도 집을 사는 것도 좋지만 좀 나의 어떤 재무 목표를 좀 다양하게 잡고 그거에 따라서 나의 여가나 가족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서 좀 지출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자산이 되는 대출이라도 사실 대출은 빚이잖아요. 그래서 부채가 생긴다라는 건 이건 내가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막 주변에 다 산다고 해서 내가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 집을 산다든지 자동차를 샀을 때 내가 갚지 못하게 됐을 때 어떤 경우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두 분 다 대출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어떠한 자기의 계획에 따라서 좀 대출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대출이라는 게 그렇게 예상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예상을 못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갑자기 내가 아픈다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사고를 당한다라든지 그랬을 때는 일단 정부 대출을 좀 활용해 보는 거 1번이고 그 다음에 1금융권에서 이런 대출을 좀 이용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 가서 돈에 대해서 얘기를 막 나눌 수 있거나 이런 시간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통장 회복 작전을 통해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좀 돈에 대해서, 나의 삶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하고 같이 나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 그걸 통해서 건강하고 튼튼하게 내 지갑이 좀 꾸려진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많이 좀 오셔가지고 같이 돈에 대해서 얘기도 나누고 통장도 튼튼하게 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